그 안에 탄산수 들어있거든. 냉장고 썩은 냄새다. 아, 냉장고? 아, 그 냄새야. 갔다 와서 청소 한번 해야겠다. 해물탕 먹어야 되겠다. 해물탕 당첨. 이거 먹으면 돼? 고기 빈대떡도 하나 먹어야겠다. 고기 빈대떡. 고추 빈대떡 위에 왜 있네? 아니, 나는 고기 빈대떡. 아. 오늘은 해물탕이랑 고기 빈대떡. 지금 웅맘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같이 캠핑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웅맘은 가다가 미용실에 간다고 잠깐 들린 거예요. 내릴 거예요. 웅맘 이제 인사하시고 가야 되잖아. 네, 저는 갑니다. 이발 너무 비싼 걸로 하지 말고 잘하고 와. 아니, 여기 캠핑장 왜 이래. 차에서 내리자마자 알파오리들이 제 얼굴로 너무 몰려드는 거예요. 제 몸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안 씻어서 냄새 같은 게 나서 그러나 해서 세수까지 했거든요. 와, 지금 날파리가 카메라랑 지금 제 주변에 엄청 감싸고 있어요. 미치겠네. 네,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날파리들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운전해서 저 앞에 편의점 가서 모기 기피제랑 벌레 기피제랑 에프킬러 두 개 사왔어요. 이거 몸에 한번 싹 뿌리고 타프 피칭도 하고 지금 카메라에도 달라붙고 난리 났거든요. 한번 싹 뿌려야 되겠어요. 벌레가 너무 심해. 아휴, 좀 가라. 갑자기 막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는데. 와, 제가 오늘 비 소식은 못 들었거든요. 타프를 치고 있는데 인간하면 그냥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네. 명불허전이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재수가 없는 놈이야. 기껏 타프 다치고 나니까 이제 또 비가 다 그쳤습니다. 비 맞고 타프 다치니까 비가 그쳤어. 와, 날파리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 몸에 뿌렸던 모기 기피제, 벌레 기피제 이거 한 4시간, 5시간 간다더니. 아, 벌레와의 전쟁에다가 비에다가 습하고 오늘 좀 힘든 철학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피칭한 타프는 어반사이드의 택티컬 타프예요.
제가 원래 기존에도 어반사이드 타프를 많이 썼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출시한 택티컬 타프고요. 안에는 블랙 코팅에다가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렉타 타프인데 옆에 사이드 폴대는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친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는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처음에 탑을 피칭하다가 사실은 도중에 안 되겠어서 접고 편의점을 가서 이 뿌리는 걸 사왔거든요. 그리고 피칭을 하는데 또 갑자기 비가 오지, 비가 오면 또 촬영하면서 비까지 오면 또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건 없는데 아, 되게 힘들고 지쳐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안에가 다 블랙 코팅이다 보니까 엄청 어두운 것 같이 느껴져요. 조명을 먼저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갔다 계속 할 건가 봅니다. 어, 뜨거. 조금만 더 익어야겠다. 예. 아니,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 속이. 맛있네. 뒤집어야 되는데.
아. 원래 이런 찌짐은 빈대떡은 이렇게 좀 망가뜨려서 먹는 거예요. 아시죠? 못 참겠다. 여러분 이제 비는 다 그쳤나봐요. 아 배불러. 근데 아까 비 올 때보다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는데 왠지 더 밝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는 비가 와서 그런지 구름이 껴서 그런지 엄청 어두웠거든요. 지금은 엄청 밝아요. 자 여러분 제가 어반사이드 타프 피칭한 김에 추가 구성품 프론트 월 그리고 사이드 월 중에서 사이드 월을 한번 피칭을 해볼게요. 사실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근데 이제 많이 먹었겠다. 그럼 소화도 시킬 겸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서 샤워 한번 하고 올게요. 아우 너무 꿉꿉해. 여기 캠핑장은 화장실도 깔끔하고 샤워실도 되게 깔끔합니다. 어디서 제 몸매를 보시려고 좀 이따 돌아올게요. 아 개운하다. 내 깜빡하고 수건을 안 들고 갔네요. 그래서 아까 젖었던 옷으로 그냥 대충 닦았어요. 와 씻고 나오니까 고당새 많이 어두워졌네요. 빨리 차박 세팅부터 하고 이제 잠자리는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또 곳에 소화가 됐네. 이제 저녁 준비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졸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싱거울 것 같은데 한번 맛을 볼게요. 아, 안 싱거워. 죽인다. 와, 와. 자 이제 불 거의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 알입니다. 알. 와, 여러분, 양이 너무 많은데? 일로 오세요, 지금. 혼자 다 못 먹겠다. 같이 드시죠, 우리. 자, 이번엔 조개. 문어, 문어. 오징어인가? 오징어 아니면 문어예요, 문어. 아, 이건 그 말할 것 없이 진짜 무조건 소주 안주죠. 알이 두 개가 붙어 있네. 응? 또 비 오려 간다 맞죠? 하루 종일 비 왔다 갔다. 조용하니 좋다.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조금씩 두두두둑 떨어지기도 하고. 이왕 센치해진 김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6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 한 지 3년이 됐는데 5만 명에서 6만 명 되는 건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이번에가 제일 오래 걸렸는데 5만 때에는 제가 진짜 느꼈어요. 아, 내 한계구나. 아, 내가 5만 이상은 넘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엔 또 6만으로 오게 되긴 되네요. 뭐 여러분들 덕분이지만. 지금까지 뭐 만, 2만, 3만, 4만, 5만, 6만 되면서 어제는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 정말 혼자서 있는데, 와, 그래도 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까지 우리 웅맘이랑 싸웠던 것들도 막 생각나면서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특히 초창기에는 뭐 당연히 유튜브를 시작은 돈 벌려고, 저는 월 30만원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고 그런 거 왜 하냐,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는데 혼자서 이까지 해온 거지.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항상 지금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때 나 왜 말렸냐, 6만까지 오지 않았냐 라고 허세를 부리곤 합니다. 사실 지금도 6만은 제 분수에 맞지 않게 높은 구독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래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배한 하시죠. 자, 오빠의 6만 구독자 축하를 위하여 차. 날씨도 시원하고 하니까 굳이 침낭이나 이불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요 베개 하나만 풀어가지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최근에 구매한 1열, 2열 가리개 커튼입니다. 자, 별짓을 다 하죠. 싹 가려집니다. 저는 이만 꿈의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밤에 쌀쌀하긴 쌀쌀해요. 침낭이랑 이불 같은 거 없이 자다가 새벽에 추워서 이불 꺼내서 덮고 잤습니다. 비도 밤새도록 지금보다 새벽에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그쳤네요. 어제 한번 느꼈는데 비가 엄청 왔는데 여기까지는 비가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모기장이 있어서 한 번 더 막아준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딱 떨어져서 여기 안으로는 빗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비가 꽤 많이 왔는데도. 아 이거는 어제 고양이가 있길래 또 뒤집어 놓을까봐 묶어놨어요 여기다가. 오늘 아침 메뉴는 단순 짜파게티가 아니에요. 짜게치입니다. 짜게치. 짜파게티, 계란, 치즈. 여기서 짜파게티를 끓인과 동시에 계란을 구워줄게요. 어쨌든 뭐 계란 맛만 나면 되지 뭐. 짜파게티 물 좀 버리고 올게요. 물이 너무 없나? 비록 비주얼은 되게 볼품없지만 맛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대리만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꾸빠였습니다.